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9일 1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크입니다. 벌써 2019년도 6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뭘 하고 지내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백수집만 6개월 했네요. 오늘 할 시나리오는 꽤 멋진 시나리오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롤러코스터 빨리 감기 하는 거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편집을 할 때 좀 일부는 좀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잘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타공원에 들어가서요. 이 부분은 살라드 우유니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모두 갚고 공원 가치를 최소 35만 달러 이상 달성하는 회전목마 있나? 우윤희 소금 사막을 한번 헤쳐보자. 와, 보도가 완전 투명해 보인다, 이거. 땅 지형 색깔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자, 롤러코스터 하나 지어야겠죠. 인버티드 임펄스 코스터라는 아주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짓습니다. 빨리 감기 해가지고 잘 보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엔 아마 편집을 하면서 좀 덜 빨리 감기를 쓸 것 같아요. 근데 롤러코스터 하나 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를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없으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잘 꼬고 막 꽈야 됩니다. 아, 근데 입구 출구부터 좀 지어야 돼. 입구하고 출구부터 먼저 짓고. 왜냐면은 입구에 걸릴 수도 있어서. 이게 딴따라라는 표현이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또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딴따라보다는 그냥 광대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높이 5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길면 길수록 좋고 테스트 돌려볼게요. 빨리 지었죠? 어차피 공원 같이 막 얼마? 이거 5만이나 있네 대출이. 마냥 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문을 달고. 이게 건물 잘 지으시는 분들이 팁을 보통 주시는 경우 어떻게 주시냐면은 건물이 네모나면은 되게 못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주문 이렇게 해볼까요? 돈이 부족하대요. 대출은 더 빌릴 수... 야, 대출 더 못 빌리네? 정말 파산하기 직전이죠?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6.83이잖아요? 12달러씩이나 받고 있기 때문에 손님만 많이 탈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요렇게만 잠깐 덮어놓을게요. 돈을 일단 좀 벌기는 벌어야 되겠다. 손님들 얼마나 들고 오지? 런치드 프리폴. 런치드 프리폴 있으면 뭐 끝이죠. 왜냐면은 뭐 돈 버는데 아주 그냥 특효약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네. 이거 이렇게 보자. 발진 속도를 미리 맞춰놓고 한 104? 맞춰놓고 요거에 맞는 높이를 한번 해볼게요. 104인데 요만큼. 아, 정확하다. 아주 정확하죠. 아니, 화장실을 안 넣어놓으시면 어떡해 이거. 어떡하라고. 땅바닥에 싸라고? 노상방뇨하라고? 노상방뇨 플레이스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이 공원엔 아직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설마 좀 뭐 이상한 데다가 넣어놓진 않았겠죠? 연구가 안 된다거나? 만약에 화장실이 없으면은 그거는 시나리오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 제작하시는 분이 아마 그렇게까지 해놓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저는 믿어요. 그렇게까지 막 화장실을 뒤에다가 넣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일부러 의도하고 화장실을 안 나오실 수도 있고요. 옵젝으로라도 지어가지고 발사 욕구를 해소시키라고요? 뭐 WC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요즘은 WC라는 표현 거의 못 보는 것 같은데? 손님 너무 많아. 사장님, 사장, 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딜피단 연구원 한 명이 화장실 연구 예산을 화장터 연구 예산으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노상 방뇨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미 노상 방뇨장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다. 이름 화장실이 적었어. 화장실 1. 타면서 싸세요. 타면서 싸세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다음 나오는 게 안내소인데 2년 3월 1일이에요. 이거 맵 제작자분이 확인해 주셨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잠깐만. 안내소다. 안내소를 어디다 짓지? 우산 가격은 35달러, 공원 지도 가격 0.8달러 하고 그러고 오픈할게요. 자꾸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데 저한테 뭐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방법이 없죠? 왜? 화장실이 없거든. 연구비 삥땅 쳤거든. 누가 아까 누구였어? 그 연구소장인가 뭔가 하는 그 인간이 삥땅 쳤기 때문에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터로 연구를 삥땅 쳤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절대 아니죠. 롤러코스터를 한 대 더 지을 겁니다. 역방향 자유낙하코스터. 짓기 쉬운 거만 짓는다 소리 들을지도 모르니까. 봅슬레이. 와, 화장실 안 나오는데? 일단 봅슬레이를 일단 짓고 있을게. 진짜 화장실 끝까지 안 나온다. 오늘 진짜 화장실 없이 클리어 해봐? 솔직히 공원 등급도 떡락 별로 안 하고 있어서 저 찡찡대는 저런 것만 빼면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지금 이 봅슬레이는 6인승 봅슬레이 차량, 그러니까 이제 단량 차량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정거장을 좀 길게 할 걸 잘못했다. 원래 이제 단량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열차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거장이 긴 편이 나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원래 롤코타 원에서 12 칸까지가 끝이에요. 오픈로크가 이거 정거장 길이 더 길게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12칸까지만 할게요. 이거 짓는 거 귀찮으니까, 돈 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귀찮으니까 돈을 아예 그냥 싹 대출을 해놓을게요. 얘가 제가 알기로 근데 그게 있거든요? 최소 낙하 높이 기준이 있는 걸로 알아서 왜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안 가렸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와, 벌써 5,000달러 다 썼다고? 다시 대출이 원상복귀 되겠네.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요. 호텔 위를 지나서 딱 좋죠. 근데 이게 오르막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단량이기 때문에 가속을 되게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제가 이제 롤러코스터 타이콘 플레이 해보다 보니까 가속을 진짜 못 받아요. 얘가 플라잉 턴이라 그러는데 플라잉 턴 기준이 진짜 가속을 너무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면서 계속 내리막 위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나? 그럼 화장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야, 내 화장실 어디 갔어요? 돌려줘요. 테스트 트랙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 됐습니다. 됐죠? 테스트 돌리겠습니다. 해산물 가게가 나오는데 이거 저 뒤에 있죠? 이거 설마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저 뒤에 있는 거 같아. 화장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매점만 최대 기금으로 연구해놓겠습니다. 화장실이 나오는 순간 다른 연구로 돌릴게요. 탑승길이 1km 넘어가면 해자 아니야? 6.5 나왔네요. 일단 입구 때문에라도 다시 여기 문 닫아야 되고 입구 있죠? 여기를 잠깐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